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TV에 나온 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TV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코스의 주아리 소바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는 무척 반가웠는데요. 본 방송 한지는 오래된 것 같고 아마도 재방송을 또 본 것 같습니다. 허름한 포장 마차에 어울리는 단돈 500엔의 가성비 최고의 순매밀면은 주문 즉시 큰 볼에 메밀가루와 물을 섞고 반죽부터 제면기에 넣어 면을 뽑는 것까지 손님이 보는 앞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포장마차였습니다. 제 기억력이 나쁜 것에 비추어 조각조각이라도 생각나는 것을 보면 그 포장마차는 이미 유명세를 누리는 곳 같기도 한데요. 주아리 소바 코스 요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손님이 주문을 하면 바로 반죽을 하는 방식으로 팔고 있었습니다. 방송 때문인지 평상시 판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님이 두 명이면 두 명분의 메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하고 기계에 넣어 바로 삶은 방식으로 주아리 소바를 만들었습니다. 제면기는 우리나라 냉면 기계와 작동 방식이 같은 기계로 작게 만든 버전입니다. 기계가 아니었다면 손님의 기다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. 아시다시피 압출식 냉면 기계는 메밀 100% 막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신 이런 제면기들은 면발이 비집고 나오는 부분이 마찰로 인해 마모되고 면이 점점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. 주아리 소바 코스의 시작은 소금과 와사비였습니다. 생와사비를 손님에게 직접 갈게 하고 면을 뽑자마자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갈아 놓은 와사비와 먹게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면에 쯔유를 뿌리고 튀긴 감자와 김가루 고명으로 먹게 했습니다. 기름진 것이 없다가 입에 들어오니 소박한 감자튀김의 맛에도 놀라는 출연자들이었습니다. 세 번째 코스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주아리 소바의 마지막 코스로 손님이 먹다가 남은 쯔유가 필요했습니다. 그릇 재활용도 하고 남은 쯔유에 소바 끓인 물로 간을 맞추고 튀김가루 등을 넣어 그릇 속 숨어있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담백한 맛에서 기름지고 마지막에는 깔끔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만국 공통이 된 것 같은데요. 소바는 그 자체로 담백한 맛이라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소금의 짠맛과 와사비의 매운맛에 주아리 소바를 맛보게 하고 다음에는 짠맛 중에서도 풍부한 맛을 표현해주는 간장으로 만든 쯔유와 감자튀김이 나오는 식으로 맛의 높낮이를 편곡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. 첫 번째 소금간만으로 소박해질 대로 소박해진 출연자의 입맛에 툭하고 튀어나오는 감자튀김은 별것 아니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가져다주는 듯 했습니다. 엄청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우리나라 분식집의 고구마 튀김과 모양이 똑같은 감자 튀김이었습니다. 감자 튀김의 기름기와 쯔유, 김가루가 풍성한 두 번째 코스는 이노신산과 구아닐산, 글루탐산의 맛 3대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손님들의 입속에서는 환상적인 감칠맛 퍼레이드가 펼쳐졌을 것입니다. 마지막 코스는 뜨거운 소바유와 튀김 부스러기, 남은 쯔유의 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. 차가워진 몸도 따뜻해지고 그릇 속 남아있는 모든 맛에 여운을 맛볼 수 있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적은 돈을 받으며 주아리 소바를 팔 수 있는 이유는 노동력에 맞는 가격인 것 같았습니다. 점포가 포장마차 식으로 좁아서 있는 자리에서 몇 발 움직이지 않아도 요리와 제면을 쉽게 할 수 있고 손님이 앉는 자리 또한 비좁고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세 가지 코스의 주아리 소바를 값싸게 맛 보여주고 있는데요. 주위 정식 소바집에서 볼멘 소리가 새어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대도시 역 앞이며 번화가에는 스탠딩 주아리 소바집이 비슷한 가격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어쩌면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한 이 포장마차가 일본에서 기계식 주아리 소바로 유명세를 누린 첫 번째 식당이 아니었나 생각해봤습니다. 그 유명세로 인해 일본 전국에 기계식 주아리 소바집이 생긴 건 아닌가 말이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